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의 국사학과에서 한국 고대사를 공부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권오영 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여러분들하고 우리 지역인문학센터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치킨도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고 하면 좋은데 참이 코로나가 야속하네요. 뭐 그래도 우리가 줌 덕분에 이렇게라도 공부할 수 있어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작년에 이제 1기가 있었고 여러분들 2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2기 때는 1기 때의 시행착오를 좀 많이 극복하고 정말 좀더 노력을 해서 오늘 여기 지금 첫 번째 강의해 주실 우리 장 교수님부터 정말 서울대학이 자랑하는 최고의 교수님들로 모시고 또한 분은 직접 수중 잠수를 해서 문화재 침몰선 발굴을 하는 또 그런 분도 특별하게 모셔서 여러분들이 진로 탐색, 되게 보니까 지금 중2가 제일 어리고 중3, 고1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직업을 가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좀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그 지원서 다 봤습니다. 봤는데 그중에는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경찰 공무원이 되고 싶은데 이 강좌에는 그런 게 없어서 어떡하느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업을 앞으로 한 대여섯 가지 가질 것이고 나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하고 싶은 직업이 한 대여섯 가지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학생은 정말로 수의학하고 간호학이 하고 싶다. 그래서 정말로 그 학생을 위해서 맞춤으로 우리가 강사 선생님을 모신 것처럼 다 그런 부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뭐 체스를 즐기는 이름은 다 알지만 여기서 안 밝히는 누구누구.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정말 해보고 싶은 이런 꿈들도 있고 또 이제 최근까지 살다가 아주 힘든 그런 고비를 겪으면서 지금 한국에 정착한 그런 친구도 있고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들이 다 소중한 경험이 되고 나중에는 여러분들 두 가지 세 가지의 언어를 할수 있는 것도 대단히 나중에는 큰 능력을 발휘할 테니까 나는 여러분들 정말 기대가 크고요. 이런 첫 시간에 말 많이 하는 교장 선생님이 난 제일 싫었기 때문에 짧게 하고 여러분들 6주 동안 나도 여러분들하고 계속 같이 줌해서 내가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 계속 같이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교수님 모셨으니까 정말 좋은 시간 갖고 또 아깝잖아요. 중간에 이제 빠지고 수료 못하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사 선생님은 항상 이런 데는 첫 번째 강사 선생님이 가장 재미있고 가장 강의를 잘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모시는데 오늘 장 교수님 모셨으니까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하고 공부 잘 하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 강의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예. 뭐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이 수의학에 대해서 이해하면은 저는 큰이 강의의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제 강의 제목은 인간과 동물을 잇는 수의학이라는 의미인데, 특히 이제 오늘 주 내용은 그 반려동물에 대한 얘기를 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세이를 좀 써주셨잖아요. 그래서 잘 읽어봤고. 몇 분들이 동물에 대해서 키웠던 분들도 있으시고 또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좀 다른 부분들도 이번 에세이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글도 봤습니다. 그래서 뭐 저의 강의를 듣고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한번더 이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사실 제 강의의 가장 큰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할 내용은 이제 반려동물의 이야기를 저희 수의학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험동물도 하고, 산업동물, 즉, 우리한테 여러분들 삼겹살 같은 거 좋아하시죠? 예, 뭐, 우유, 막 치즈, 요거트, 막 이런 여러 가지 먹을거리를 주는 산업동물들, 그리고 이제 동물원이나 어떤 정글 같은 데서 볼수 있는 야생동물들, 뭐 이런 특수동물들까지 해서 이 수의학에서는 배우는 분야가 굉장히 넓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또 그나마 사람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들을 좀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에서 반려동물 가족의 의미를 넘어서라는 의미로 강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에세이 주제도 당신에게 동물은 무엇인가요? 라고 이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동물은 무엇일까? 예. 저희 딸 초등학교 4학년인데, 초사인데요.
저희 집에도 그 햄스터가 있어요. 이름이 로즈라네요. 걔가 사실 어제 저는 그 햄스터를 저희 동물병원에 데려왔어요. 얘가 저희 집에서 놀다가 다쳐가지고 피부가 한 2cm 정도 찢어져가지고 제가 어제 데려와가지고 또 저희 딸이 울고 막 그랬는데 잘 치료를 해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다 했더니 방금 우리 규영이가 얘기한 것처럼 약간 노즈가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 삶의 어떤 힐링도 느끼고 뭐 이런 거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에세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물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뭐 힐링, 그다음에 우리 인류를 위한 도움, 혹은 뭐 고기, 뭐 양식, 뭐 등등 여러 의견들을 주셨어요. 자, 저에게는 동물이 뭘까요, 여러분들? 저도 나름대로의 동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에게도 동물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이제 과학 시간에 복제계 들어보셨어요? 지금 사진에서 왼쪽에 지금 보이는 게 복제계 스너피 1년의 사진이고요. 얘가 이제 그 오리지널 동물이고요. 얘를 복제해서 태어난 애가 스너피거든요. 제가 이 복제계 연구를 할때 박사과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모습입니다. 좀 지금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늙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때만 해도 머리카락도 되게 많고 흰머리도 없었는데 그 사이에 많이 늙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저에게는 이때 당시에 이 복제계 이 스너피를 임신했던 이 심바라는 개가 있었어요. 엄마. 이 심바가 제 개인계입니다. 제가 키웠던. 네, 그래서 저도 이 신발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생각을 하고 있죠. 제가 이 복제개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제가 미국 유학 갈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 해외 학술 대회 나가서도 제가 막 영어로 막 발표를 했을 때 사람들한테 박수도 받고 박사 과정 할때 상도 받고 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 구글에다가 사람의 가장 친한 동물, 그래서 man's best friend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탁 하시면 첫 번째 man's best friend에서 나오는 게 바로 개죠. 예, dog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제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는 그래서 이게 거의 어떤 하나의 명제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man's best friend is dog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all of the world, 전 세계에서 그냥 다 통용하는 말일 정도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글에 검색을 해도 방금 검색을 한 것도 이 man's best friend 해도 당연히 걔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 단지 우리가 친구라는 의미의 개의 의미도 있지만 이 과학적으로도 이제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우리 살아있는 동물들 살아있는 유기적인 생물체들이죠. 살아있는 동물들은 DNA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아마 다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과학책에. 하여튼 DNA 얘기하면 머리 아파요. 복잡하니까. 디옥시 다이누클레오틱 애시드, 아데노신, 사이토신, 티민, 우라닐 등등 막 여러 가지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졸 거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자,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자, 개들이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보더컬리, 달마시안, 리트리버, 얘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유명한 개들이, 어떤 사람을 쳐다보고 있어, 두 명이. 그래서 이게 보니까, man's best friend가 뭐냐? 보니까 이제, 이 우리 모든 살아있는 포유동물들의 DNA는, DNA 구성되어 있는데, 그 DNA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그 DNA에 구성하고 있는 ACGT라고 하는 이 디옥시누클레오틱애시드라는 걸 모르셔도 되지만 그것이 이렇게 밝혀진 거를 밝힌 사람이에요. 제임스 왓슨과 크릭이에요. 그러니까 제임스 왓슨이와 크릭이 1950년대 정말 오래전 얘기죠. 뭐 제가 1970년대 초반에 태어났으니까 정말 저보다도 오래전에 살아있는 생물체는 DNA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개들이 그 제임슨과 왓슨 크릭을 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개의 DNA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밝혀진 거죠. 그래서 개들이 이 제임스 왓슨과 크릭을 약간 존경하는 느낌으로 약간 사진을 만들어서 아주 유명한 과학 잡지 네이처에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할 내용들은, 자, 반려동물의 의미와,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반려동물의 몇 가지 상식적인 것들, 세 번째 역할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반려동물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역할들을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질병 치료도 도와준다. 신기하죠? 그리고 감시자. 아, 이거 굉장히 신기하죠? 감시한다. 누군가 감시하는 거.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 감시하면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반려동물이 날 감시한다고? 아유, 기대지 않아요? 재밌을 겁니다. 예, 감시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같이 살아간다. 코이기지스턴스. 우리가 이제 공존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강의를 클로징하는 결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자, 여기, 채팅창에다가,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넣어주셔도 됩니다. 예. 뭐, 여러분들 자유롭게, 궁금한 거 있으면, 저는 신이 아니에요. 저는 신이 아니라서 다 몰라요. 여러분들 질문을 해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다 해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아는 내용들 안에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반려동물의 의미, 첫 번째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려동물의 의미는, 자, 동물은 그럼 언제부터 이 아까 man's best friend라고 하는 개는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 들어왔을까? 예.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여기 보면 막 어려운 영어로 써 있죠. Scientific report to open access protein enable dogs domestication during severe ice age winter. 못 읽으셔도 되고요. 예, 그냥 제가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개라고 하는 게 man's best friend고 오랜 인류의 친구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친구였냐?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역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과학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화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러면은 개는 늑대로부터 진화가 됐다라고 하는데 늑대를 왜 키웠을까? 왜 사람들이 개를 키웠을까? 라는 이제 의구심을 갖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제 이런 걸 찾은 거죠. 많은 단백질, 이 엑세스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뭐냐? 쉽게 말하면 고기예요, 고기. 예, 많은 고기가 개를 도메스티케이션, 집에서 키울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언제? 아이스 에이지, 윈터 동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거치면서, 이게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 있는 몰랐던 도구를 사용하면서 이제 야생에서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먹게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죽게 됐다고 많이 합니다. 근데 도구,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도구를 활용하면서 이제 동물들을 잡게 되고 얘네들을 보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기들이 남아요. 이 남은 것들을 이제 그 늑대들도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근처로 오게 되는 거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고기를 나눠주게 되다 보니까 서로 순화가 되면서 그때부터 약간 도메스티케이션이 되어 왔다. 그러니까 걔가 집으로 왔다라는 이런 연구 논문들이 최근에 발표됐어요. 예,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발표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보니까 무덤에 우리가 이제 고고학자분들께서 가끔 뭐 TV에 보면은 막 무덤을 파보죠. 예, 파봤더니 아, 거기에 사람 시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거울도 있고 도자기도 있고 죽을 때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여러 가지 그 재산들을 같이 묻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저도 뭐알 수는 없지만. 예, 근데 거기에 보니까 개의 뼈, 즉 뼈가 같이 묻혀 있는 것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년 전부터 이 개들이 사람과 같이 살았다는 증거들이 이제 이게 이 뼈를 통해서도 더 확실히 알게 됐죠. 그래서 아, 그리고 그 무덤에 같이 묻혔다는 거는 그 개가 얼마나 소중한 거였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제 유명한 왕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죽을 때 보면은 뭐 왕관도 같이 묻고 그다음에 뭐 자기가 아끼는 그릇도 묻고 뭐 이런 거는데 개도 같이 묻어서
당연히 그 개도 거기서 소중한 존재로 인식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무덤을 통해서 밝힌 근거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반려동물들은 그럼 어떤 동물들이냐? 그런 반려동물들이 우리는 이제 대표적인 동물들이 바로 이 개와 고양이를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누가 얘기했더라? 그 햄스터가 힐링을 준다. 그렇죠? 그 친구한테는 기용이죠. 아까 기용이한테는 햄스터가 반려동물이죠. 꼭 반려동물이 개와 고양이를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컴패니언하고 있다. 동반자다라는 뜻입니다. 동반. 같이 하고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삶을 공유하고 어떤 사람은 반려식물도 요즘 뭐 하고죠. 나무에게 혹은 꽃에게 자기만의 의미를 부여해서 아, 얘는 내 친구야라고 하면 반려식물이라고 하는 컴패니언 플랜트란 말 쓰기도 최근에는 얘기도 하지만 그래서 컴패니언 애니멀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게 제가 뭐 개와 고양이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오랫동안 키워왔고 많은 걸 알기 때문에 개와 고양이가 반려동물인 것으로 알지만 앞서 얘기한처럼 햄스터가 될수 있고 여기 예쁜 페렛 아세요? 페렛 이게 되게 귀엽죠. 우리나라 말로는 약간 족제비과라고 합니다. 족제비 페렛 요거 굉장히 예쁩니다. 되게 앙증맞게 생겼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앵무새 말하는 새 앵무새도 키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랑말 키우기도 하고 말을 키우기도 하고 뭐 햄스터 토끼 뭐 돼지, 닭, 어떤 생물체든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을 키우면은 그게 바로 반려동물이 될수 있다. 즉, 삶을 공유하는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반려동물들은 인구 조사할 때 같이 안 했어요. 지금 작년부터 이제 매해 국가에서 통계청에서 모든 우리나라에서 인구를 조사를 하잖아요. 인구 조사할 때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근데 2002년부터 조사한 게 뭐냐면 바로 개와 고양이, 즉 반려동물을 몇 마리 키우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 우리나라에 반려동물이 몇 마리가 있는지 조사가 나오겠죠. 이제 그런 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아, 동물들을 이만큼 키우고 있고 그 키우는 동물들이 사람과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정책 같은 걸할때 도움이 되는 아주 객관적인 자료를 이제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보이는 사진은 저희 서울대학교 동물병원의 사진입니다. 여기 이제 서울시 야생동물구조센터라고 해서 이 서울시에서 참 동물들이 사람들 때문에 다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놨는데 새들이 유리가 없는 줄 알고 가서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떨어지고 그럼 새들이 죽을 수도 있지만 살아있는데 또 그거를 구조를 해주는데 또 구조된 새는 누가 치료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새들을 동물병원에서 일부는 처음에는 아, 우리가 도와주자 그랬는데 그런 새들의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을 좀 서울시에서 좀 후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나와가지고 서울시에서 그래, 동물도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좋은 존재들인데 우리가 도와줘야지. 사람 때문에 다쳤으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이 시스템이 돼 있어서 이 서울시 야생동물구조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다치거나 이러면은 그 119로 신고하잖아요. 그럼 119에서 신고하고 그러면 그게 통해서 저희 서울대학교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차로 데려다 줍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물론 죽는 동물도 있지만 또 저희 수의사분들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진료를 열심히 해가지고 살면 다시 방사를 해줍니다. 산으로나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4시간 응급의료센터입니다. 지금 뒤쪽에. 그래서 저희 동물병원이 한 20년 정도 서울에서 24시간 365일 동물도 아프잖아요.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지? 했을 때 서울대학교 동물병원에 오시면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하는 곳이 저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대학교 위치고
자, 이제 개와 고양이의 몇 가지 상식적인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수명이 중요하죠. 수명. 사람은 요즘 평균 수명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몇 살까지 살 것인가? 근데 뭐 최근에 자료에 따르면은 뭐 70세, 80세 이상 지금 평균 수명이 75세, 80세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7, 80세 정도가 지금 사람의 평균 수명이라면 반려동물 개나 고양이의 수명은 평균적으로 약 15살 정도, 특히 작은 개가 더 오래 산다고 알려져 있고요. 대형견, 소형견과 대형견을 나누는 기준은요, 몸무게 정도거든요. 소형견은 뭘 의미하냐면 혹시 이제 치와와, 말티즈, 혹시 이렇게 작고 예쁜 개들 보셨겠죠? 푸들,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소형견이에요. 나중에 보시면 되게 귀엽죠? 집에서 많이 키우기도 하고, 뭐 치와와, 말티즈, 푸들, 시쥬, 뭐 요크셔 테리어, 뭐 퍼그, 뭐긴 이런 동물들이 소형견이 한 15살. 근데 최근 들어서 얘네들의 그 평균 수명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한달 전에도 저기 17살 된 개를 진료를 수술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심심치 않게 이렇게 나이든 개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견들이 조금 적게 살아요. 12살 정도. 근데 대형견들도 점점, 예, 사람들이 잘 키워줘가지고 얘네들이 오래 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임신기간. 동물은 그러면은 개와 고양이가 임신하면은, 특히 개는 임신하면 얼마나 될까? 예, 그러면은 사람은 임신, 여러분들의 엄마가 여러분들을 임신해서 엄마 뱃속에서 몇 주간이다 있다가 태어나냐? 며칠이나 있어야 되냐? 보통 사람은 40주로 얘기합니다. 40주. 그러니까 1주가 7이니까 40주면 47에 28. 280일이죠? 그래서 280일 있다가 여러분들은 태어나요. 그래서 산부인과 가면은, 이렇게 임신됐을 때 1주 플러스 1주 더하기 3일. 이렇게 표기를 해요, 날짜를. 그래서 저희 딸도 제가 산부인과 많이 가봐서 보면은, 이게 오늘 초음파 검사한 날, 1주 플러스 해서 40주에서 기준해주고요. 근데 개와 고양이는 되게 짧아요. 딱두 달이에요, 두 달. 평균적으로 60일.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좀막60 플러스 마이너스 1, 수정 후60 플러스 마이너스 1, 배란 후63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좀 고양이는 또 임신 기간이 62에서 66일 이렇게 좀막 뭔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보다도 굉장히 이렇게 넓죠. 네, 넓어요. 이거는 오늘 얘기를 하면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발생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공부하려면 나중에 대학교 오시면은 아마 이 내용을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임신과 배란됐을 때 어떤 차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개의 특징적이 있습니다. 개의 특징이 있는데, 이게 바로 개과 동물, 특히 늑대도 그렇고요. 개 동물들의 임신 기간이 조금 특징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이는 더 특이해요. 고양이는 더 특이한 게 봄에만 임신합니다. 고양이는 가을에 임신 절대 못해요. 봄에만 임신할 수 있어요. 특히 고양이는 봄에만, 빛이 길어지는 봄에만 임신만 하고요. 더또 임신 기간도 이 기간이 굉장히 다양한 이유도, 이 배란에 되는 구조가 포유동물들에서도 너무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고등학교 이후에 이제 자기가 혹시나 뭐 저처럼 수의학과다, 동물학과에 관심이 있어서 오시게 되면 요런 내용들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좀 배울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 비해서 임신기간이 너무 짧아요. 사람은 여러분들 40주를 엄마 뱃속에 있어도, 태어나도 1년이 돼도 걸어 다니기, 이제 막 걸어 다니죠. 근데 개와 고양이는 60일 지나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사람처럼 기어 다녀요. 근데 딱한 달만 지나면 뛰어 다닙니다, 이제 그때부터. 되게 신기하죠. 이 짧은 임신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 달만 딱 지나면은 눈딱 뜨고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고, 두달 되면은 이제 바로 이제 다른 집으로 가기도 하고 엄마랑 놀기도 하고 엄청 이제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두달 만에. 보통 그래서 개의 수명과 사람의 수명은, 예를 들면 너희 집개 몇 살이야? 그랬을 때 우리 집개한 살이야 라고 했을 때그한 살의 의미는 사람으로 치면 약 16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걔가 한 살이 됐다. 그러면은 사람으로 치면 그 걔가 16살쯤. 여러분들이 만약에 걔를 키워요. 얘두 살이에요. 그럼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은 거예요. 걔가 두 살이다.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 한 28살에서 30살 되는 거예요. 이게 그16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약 16, 15, 14 이렇게 조금씩 더해가는 나이거든요. 정확한 계산법은 있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걔 수명을 사람의 수명과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보거든요. 그래서 걔가 5살이 넘어가면 딱 사람 나이, 제 나이하고 40대하고 비슷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수명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기네스북에 기록된 최고령의 나이 몇 살일까요? 이제 원래는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여기서 이제 질문해서 해가지고 맞춘 사람한테 사탕도 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쉽습니다. 제가 사탕을 못 줘서. 예. 나중에 이제 한번 구글링에 들어가서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들어가셔가지고 정말 어떤 개가 정말 오래 살았는지 기록의 문헌에 나오는 거는 29살까지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의 두 배를 산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도 살수 있다. 자, 이게 또이 아주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에서는 정말 이거 이야기하면 다들 깜짝 놀라요. 상상 임신이 있어요. 상상 임신. 이게 뭐냐면 개와 고양이는 임신을 하지 않아도 암컷, 수컷이 있어도 암컷만 있어도 임신을 합니다. 무조건. 임신을 했다는 의미가 실제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다는 게 아니고요. 임신한 것처럼 혈액 검사를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이제 그 상상임신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은 약간 상상임신을 하면 조금 정신적으로 조금 집착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약간은 안 좋은 의미예요. 근데 개와 고양이는 수정이 되지 않아도 수컷이 없어도 혈액 검사를 해보면은 호르몬이 임신 호르몬이 임신한 것처럼 확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뭐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한 경우는 근데 이게 겉으로 봤을 때 표시가 안 나는 개들이 있고요. 겉으로 봤을 때 표시가 아주 심하게 나는 개들이 있어요. 그런 개들은 뭐냐면 마치 새끼를 아기가 뱃속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엄마 행동을 해요. 엄마 행동이 뭐냐? 예를 들면 새끼 날때 되면은 자기 새끼들을 낳으려고 이렇게 그 둥지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따뜻한 것들이나 푹신푹신한 걸 모아가지고 한 곳에 갖다 놓는다든지 그리고 자기의 털들이나 이런 것을 가다듬는다든지, 그리고 새끼가 날 때가 되니까, 이제 우유가 나오는 거예요. 젖이 나오죠, 젖이. 젖이 나와가지고 새끼를 낳을 정도로. 정말 겉으로 보면은 정말 100% 임신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이 차이가 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개와 고양이는 생리학적으로 자연스럽게 있는 현상이에요. 이거를 사람이 간섭하면 안 돼요. 이 간섭하기 시작하면 서로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에서는 없는 아주 특징적인 게 있는데 암컷 개와 고양이를 키울 때는 이 상상 임신이라는 게 존재한다. 근데 이거 발생했다. 이상해요. 우리 개가 혹은 옆집 친구들하고 봤을 때 우리 집 개를 키우는데 수컷도 없어요. 남자 개가 없는데 임신한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원래 당연한 겁니다. 그럼 어떡하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도 되고요. 내버려 두면은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은 한 달이나 두달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와요. 근데 이제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그 약을 좀 맞으면 돼요. 주사를 한두 장 주사 좀 맞고 약을 먹으면 좀 증상이 완화되기도 합니다만 이게 자연스러운 우리가 보는 쉽게 말하면 트름하는 거예요. 방귀 뀌는 거고 트름하는 생리학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거. 그리고 개와 고양이는 매달 임신할 수 있다. 그죠? 이제 아까 얘기한 것 내용인데, 개와 고양이는 매달, 사람은 매달 한 번씩 임신할 수 있죠. 사람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람, 돼지, 소도 그렇고, 이 정도는 매달 한 번씩 임신할 수 있고, 쥐는 21일마다 한 번씩 임신할 수 있고, 자, 근데 개와 고양이는 그럼 어떻게 임신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아까 고양이를 먼저 말씀드렸죠. 고양이는 진짜 특이합니다. 바로 봄에만 임신할 수 있어요. 봄에만. 빛이 길어져야 돼요. 그럼 빛이 언제 길어지냐? 우리가 이제 계절적으로 보면
동지라고 하는 계절이 있죠. 12월 달에 팥죽 먹는 날, 동지 팥죽 먹는 날 되면 이 윈터 솔스트릭스, 영어로 이 동지라고 하는 날이 있는데, 이 동지는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에요. 그리고 동지가 지나잖아요. 12월 달 동지가 지나면 이제 밤의 길이는 조금씩 줄어들고요. 낮의 길이가 조금씩 증가해요. 그러다 우리가 이제 1, 2월 달 되면은 점점 밤이 짧아지는 걸 느껴요. 그럼 사람만 느끼는 게 아니라 고양이들은 그걸 느껴요. 빛이 길어지고 있네? 그러면은 고양이들은, 아, 나 이제 임신해야 되는가 보다라고 암컷 고양이들은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말도 이게 봄에만 임신할 수 있어요. 뭐또 다른 동물들도 있어요. 신비한 동물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제가 동물들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목은 빼고 그다음 그럼 개는 그러면은 개도 빛에 의해서 봄과 이렇게 가을 봄에만 임신하냐?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또 개는 또 특이한데 늑대는 고양이처럼 봄에만 임신해요. 근데 개는 또 그렇지 않아요. 개가 진화되면서 늑대에서 진화되면서 특이하게 가을에도 임신이 되는데 특별히 이게 봄, 가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 간격이 약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1월 달에 임신을 할수 있잖아요. 그럼 다음번 임신할 수 있는 거는 약 9월 달이나 10월 달에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1월 달에 만약에 임신이 될수 있으면 2월 달도 임신될 수 있고 3월 달도 임신될 수 있고 4월 달도 임신될 수 있어요. 근데 걔는 1월 달에 임신할 수 있으면 그 간격이 6개월이나 길면 8개월, 9개월 돼요. 그래서 1년에 1회 혹은 2회. 만약에 8개월이면 그 간격이 8개월이면 1년에 약 1.4회, 5회 정도 되겠죠. 그래서 어떤 개들은 1년에 2회, 6개월이면 12개월이니까 2회 정도 임신할 수 있고 어떤 개들은 1.2회나 4회 정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잊어버려요. 개가 언제 임신했는지, 언제 임신할 수 있는지 잊어버려요. 기록을 안 해놓으면.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암컷 개들이 임신, 유방암이라든지 자궁암이라든지 난소암에 걸리거든요. 사람처럼. 이제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미리 좀 주인들이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려서 그걸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조금 대응이 늦어요. 그래서 병원에 오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아, 조금 빨리 오셔가지고 검사 받았으면은 좋았을 텐데요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들이 이런 굉장히 특징을 하죠. 오늘 이제 수업을 여러분 이 들으신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은 오늘 진짜 막 특이한 거 많이 배우죠. 그래서 내일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야, 너네 그거 알아? 고양이는 봄에만 임신할 수 있대. 예, 그거 이제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예, 그래도 굉장히 뿌듯해할 수 있겠죠. 예, 굉장히 이게 동물 상식인데 물론 알고 있었다면 식상할 것 같은데 예,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히 동물 매니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미 알고 있었다면 또 이제 아까 개에 대해서도 제가 좀 지식을 드렸고요. 자,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물은 또 몇 살까지 임신할 수 있나? 사람은 보통 40세, 50세 되면 임신을 못해요. 네, 그거를 이제 메노포즈라는 영어로 쓰긴 하는데 임신을 못하지만 동물은 이론적으로는 10살이 넘어도 임신할 수 있습니다. 11세 넘어도 할수 있는데 임신될 확률이 확 떨어져요. 아직까지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만 17살 넘어가기 시작하면 임신이 안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저는 실제는 11살, 12살 정도도 임신한 걸본 적이 있긴 해요. 근데 굉장히 이건 드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나이 들면 임신을 안 하니까 사람처럼 이 임신을 멈추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슈. 이제 동물을 개와 고양이를 키우다 보면 저희 수의사들이 굉장히 많은 봉사활동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버려진 개들이 많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참 우리 사람들이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이렇게 부족한가. 책임지지 못할 생명을 가정에 들여와서 본인들이 예쁘다고 해서 키우고 싶다고 들어왔다가 이렇게 내보내거든요. 몰래 특히 이런 휴가 지금은 좀 덜해졌지만 옛날에 휴가철이 되면은 막 강원대 갔다가 뭐 개나 고양이를 버리고 온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면 이제 그런 그 생명들이 문제가 되니까 국가에서 모아가지고 관리를 해주는데 또 관리하다 보면 그 개들이 새끼를 낳으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임신을 못하게 이런 작업을 수술 못하게 하는 수술을 해줘요. 근데 이게 마치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게 중성화 수술, 즉 임신을 못하게 하는 수술이 꼭 필요한가?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는 선택적인 것인데 사람의 편의에 의해서 선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많은 수의사분들이 중성화를 권하고 있습니다. 저도 권하긴 하죠. 하지만 이거는 한 번쯤은 사람 중심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부작용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부작용이 드물지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셔야지 나중에 그 부작용에 대해서 질병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해가 될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피부. 걔들은 털이 있으니까 당연히 사람과 피부가 다르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사람의 피부하고 개의 피부는 달라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사람 피부에 쓰는 샴푸라든지 비누를 쓰게 되면 개들이 가려워해요. 가려워해가지고 나중에 피부병이 생겨서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너무 냄새가 나, 개에서. 그러면 한번 정도는 괜찮아요. 한번 정도는 그럴 수 있다 쳐요. 하지만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할 때는 꼭 개와 고양이의 피부에 맞는 샴푸나 비누 같은 걸 쓰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나중에 과학자가 됐어. 그러면 만들 수가 있어요. 비누를 만들 때 여기 보시면 이제 pH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제 과학 시간에 pH 배웠죠? 산성, 염기성 배울 때 그거를 조절하면 돼요. 조절해서 이 pH를 약간 중성 쪽으로 산성에서 중성 쪽으로 살짝 옮기면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우리 산과 연기 이런 거 배우죠. 염기성, 뭐 산성,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이유가 다 이런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몇 가지 건강상식들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아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준 에세이 주제, 여러분들에게 동물이란 무엇인가? 그 중에 이게 바로 이게 동물의 역할, 그래서 정서적 안정이다 라는 부분들. 자, 우리 반려동물 정서적 역할. 우리 참 예쁘죠? 우리. 네, 여기 참 개들과 노는 어릴 때 모습. 그리고 자,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는 개들. 그리고 이렇게 세인트 버나드. 몸무게 60kg예요. 세인트 버나드. 네. 엄청 크죠? 여러분들 몸무게만큼보다 많이 나가죠. 키도 그레이트 데인이라고 하는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개는요. 키가 발을 이렇게 딱 들어서 쓰면은 180까지도 큰 개가 있어요. 그레이트 데인이라는 품종은 엄청 커요. 이렇으면 뭐 그런 개들도 있고요. 자, 이렇게 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거는 울산 지역에 있는 어린이 유치원 동물 활동 시간들이 실제 신문에 나온 사진이고요. 그이 사진은 영화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제 IPTV 같은 거 TV에서 보실 수 있으면 마음이란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가 이그 마음이가 얘개 이름이에요.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고. 네, 이 리트리버와 일어나는 에피소드, 즐거운 일을 영화화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면은 10가지 이유, 동물을 키워야 될 10가지 이유, 아이들을 위해서. 네, 저는 외우지 못합니다. 여기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요. 이거 기억 못해요. 근데 여기 보면 써 있어요. 동물을 키우면, 10가지 아이들을 키우면 아까 저희 딸처럼 생명에 대한 존중감도 생기고 책임감도 생기고 힐링도 되고 뭔가 친구인 느낌도 있고 가족과 관계도 좋아지고 등등 굉장히 많은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동물들을 키우는 게 물론 무조건 키우는 건 아닙니다. 동물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이라고 하는 한 가족의 살아있는 반려동물의 생명이라고 들어오는 것 자체를 우리는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은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 동물에 대해서 뭔가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물이 사는 방식과 사람이 사는 방식은 다르죠. 사람은 세수도 해야 되고, 양치질도 매일 해야 되고, 아침, 점심 밥 먹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산수 문제도 풀어야 되고, 수학 문제도 해야 되지만, 걔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리고 걔는 바닥에서 자야 되고, 더우면 잠을 못 자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아이들만 좋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도, 걔들은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거 영어로 써 있지만, 이게 바로 IFA라고 하는 게,
그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ging. 결국은 세계 노인 연맹이라고 하시면 돼요. 노인들을 위한 어떤 조직인데요. 그 조직들에서도 이 반려동물을 컴패니언 애니멀로 키움으로 인해서 나이 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이 많구나라는 것들을 보고서가 발표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면 노년 생활에 좋다는데 정말인가? 네, 이런 내용들. 굉장히 많은 보고들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일본 소니에서 만든 로봇개 있죠. 아시다 뭐 로봇개 같은 것들은 막 노인들이 이제 그런 개들을 키우면서 독거노인들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말할 힘이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대화할 생물체가 없다는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제일 원하는 거는 대화예요, 대화. 근데 엄마 아빠는 바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손주들도 아이들도 핸드폰 한다, 카카오톡 한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대화를 안 해줘요.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화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로보트가 이제 등장하기도 하고 인공지능 AI라는 게 등장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거보다는 개와 고양이가 키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화를 통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게 이렇게 막 어려운 영어로 써 있어요. 이거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거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게 아니다. 뭐 유명한 사람들이 해보니까 이렇게 컴패니언 애니멀, 반려동물들과 건강,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결론적으로 좋다, 좋은 점들이 많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으니 혹시 오늘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면 만약에 좀 시간이 되시면 대화를 좀 해주십시오. 대화가 없으면 혹시라도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서 한번 반려동물을 한번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꼭 개고양이가 아니어도.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약간 우리가 역할을 했고, 자, 사회 구성원. 아까 걔들도 이제 인구 조사를 해요. 그럼 걔네들도 우리나라 국민이처럼 이제 하나의 역할인데 세금도 안 내는 애들이지만 걔네들도 우리나라의 이제 구성원이에요. 그럼 걔네들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뭐 하냐는 거죠. 집에 있는 거 말고. 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물들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아, 재밌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공황. 그다음 구조. 아, 정말 힘들죠. 여러분들은 사실 뭐 이런 재난 상황을 겪어볼 일이 없죠. 저도 당연히 없겠지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항을 가거나 배를 타고 들어올 때 보면은 개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마약을 탐지합니다. 네, 마약을 탐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재난 상황이나 구조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 냄새를 맡아가지고 찾아내요. 안 보이거나 소리를 못 듣는 개들을 위해서 얘네 개들이 손과 발이 돼주는 이렇게 도움 안내견들이 있죠. 이런 동물들이 최근에도 작년인가도 이 강원도에서 그때 산에 갔다가 낙사가 일어났나 봐요. 사람이 실족돼가지고 못 찾았는데 소방 그 인명구조견이라고 합니다. 걔네들은 인명구조견, 인명구조견이 이름이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그 검색을 해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인명구조견이 그 사람을 구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911 테러 이제 미국의 그어 무역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옛날에 한 20년 전이죠. 벌써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일어났으니까 2001년도에 그때 이제 미국의 무역센터가 그 테러 당해서 무너졌을 때막 사람이 깔리고 뭐 이랬을 때도 그 개들이 그 바닥에 깔린 개들을 냄새를 맡아가지고 찾아냈죠. 그런 그 개들이 보통 우리가 이제 인명구조견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의 도움이 없었다라면 이 사람을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은 살릴 수 없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와 고양이들이 인구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성원들로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이런 역할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약을 몰래 반입하거나, 그 다음에 축산물, 요즘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수의사분들은요, 지금 해외에서 막 전염병 들어오는 거 되게 민감합니다. 구제역도 그런 것도 있고, 조류독감 이런 것도 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막 등등 많아요. 물론 코로나 들어오는 것도 더 위험하죠. 근데 이렇게 가축, 그 농산물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해외에서 전염성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정말 저희는 힘듭니다. 그런 것들을 이 공항에서 개들이 딱 해가지고 월월 해줍니다. 그럼 딱 앉아 있어. 여기 있다.
그러면은 실제로 열어보면은 거기 안에 마약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엄청난 능력들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삼성에서 이렇게 안내 구조견들을 합니다. 활동들을. 그래서 안내 구조견 활동들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해서 이렇게 막 찾아서 가주죠. 그리고 눈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이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도 실제로 도와주는 개들이 있어요. 개들은 코와 눈 능력도 있지만 이 청각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훈련을 해요. 그래서 귀가 안 들리는 사람 중에 일부에서는 개를 키워요. 그럼 어떤 개가 역할을 하냐? 예를 들면 그런 집에 가면은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초인종이 띵동띵동 울리면은 사람은 청각이 안 들리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개는 알아요. 그럼 개가 소리가 들리면은 가서 주인 앞에 가서 빙글빙글빙글 돌아요. 누가 왔어? 이렇게 알려주는 신호죠. 그럼 주인은 그 개를 보고 아 누가 왔구나 하고 그 이제 말을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화면 같은 걸로 아 누가 왔구나 하고 문을 열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물을 끓이잖아요. 물을 끓이고 나서 잠깐 따는 데 해요. 그럼 물이 막 연기가 삐익 나잖아요. 그럼 그 소리를 듣고 개가 와가지고 알려주죠. 아 지금 물 끓고 있어. 그리고 또 전화가 와. 그러면 전화가 띠리리리 띠리 울리면은 소리를 못 들으니까 이 개가 또 이제 막 가다다가 막 갖다 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런 드물지만 청각 도움견도 있고 시각 안내견도 있습니다. 눈을 안 보여주는. 자, 이런 구성원들의 개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동물 치료도 합니다. 그래서 일명 애니멀 어시스트드 서라피. 그래서 동물 보조 치료라 그래서 훈련받은 개들이 아까 이렇게 자폐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아, 질문이 올라왔어요. 아, 네, 미안합니다. 네. 마약 탐지견과 훈련 과정에서 마약에 중독되는 일은 없나요? 아, 네. 중독되는 일은 없습니다. 네, 마약을 냄새만 이렇게 소량 맡기 때문에 네, 중독되는 일은 없어요. 네, 그런 일은 없는데 이제 마약 탐지견에 이제 조금 더이 얘기를 하자면 마약 탐지견들이나 아까 인명 구조견 얘네들이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 노인인데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은퇴를 해야 돼요. 근데 참 우리가 참 사람이 조금 우리가 좀더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이렇게 이제 사람을 위해서 마약 탐지도 해주고 이렇게 시각 구조도 해주고 그다음에 아까 인명 구조도 해줬는데 은퇴하고 나면 얘네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아프면 누가 치료해주냐? 치료도 안 해줘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개들이 안락사가 되기도 했어요. 너무 슬픈 현실이죠.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정말 나빴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정말 이런 걸 알고 난 순간 좀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걔네들이 되게 아파요. 나중에 나면. 그러면 이거를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동물들을 치료를 해주고 해줘야 돼서 최근에는 이제 그런 동물들을 나이든 개들을 해줄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돼가지고 저희 서울대학교 동물병원도 이 시각장애인 그 개들은 거의 무상에 가까울 정도로 저희가 봉사활동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찰견들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이 경찰견들이 어디에 있냐면요. 이 서울에서 가까운 여기 과천 내 넘어가는 데 있거든요. 예, 거기 가면은 우리나라의 아주 뛰어난 이 경찰 훈련견들 거기 있습니다. 예, 거기 가서 우리 이제 제 제자들이나 제 동료분들이 가서 진료를 해줍니다. 네, 답이 됐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어서 동물 치료. 동물이 이게, 여러분, 네. 동물 치료를 해주기도 합니다. 질문 고마워요. 계속 이렇게 해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이게 사람이 아프면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아까 이게 말을 안 하면 우울증에 걸려요. 그리고 어릴 때 자폐아가 있거나든지, 무서운 게 됐을 때, 치과 가면 무섭잖아요. 막 소리 나고 그러니까. 근데 요즘 제가 저희 아들하고 치과 가보니까 이 천장에 뽀로로가 나오더라고. 뽀로로가 이렇게 딱 나오면 집중하고 그러는데. 자, 이 디지털 중독, 이게 좀 문제가 되니까 뽀로로보다는 이렇게 친근한 개들이 있으면 애들이, 아, 뭐, 호감이 가게 해서 미국의 어떤 이런 동물병원에, 그러니까 치과 사람 병원에서는 개를 키워요. 그럼 애들이 딱 와가지고 개에서 만나고,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 개 키우면 지저분하다 그러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미국은 지저분한 데서도 막 치과를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네, 개들도 충분히 관리를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과에 오면 개들이 막 앞에서 얘네들이 어린아이들이 막 오면은 개가 오면은 되게 반갑게 해주거든요. 꼬리도 흔들고 그러면 개들도 일단 무서움이 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질려받는 데 있어 막 애들이 좀 마음을 좀 놓일 수 있고, 아, 나랑 비슷한 친구가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린 노인분들을 위해서 치료도 하고 있어요. 실제 이거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영국 이런 나라에서는 이거를 처방전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분들이, 아, 얘는, 이 사람은 좀 동물과 치료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걸 전문적으로 이렇게 훈련받은 개들이 있어요. 훈련받은 개들하고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사람들이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동물 매개 치료, 약자로 AAT, 한국말로 동물 매개 치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동물 매개 치료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사진도 보시면 되고, 저희 서울대학교 동아리 활동 스코필드라고 하는 동물교실이라고 해서 이 어린이 병원의 아이들과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동물교실들을 운영을 해서 아이들이 이런 동물들을 만져봄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마음이 열립니다. 사람한테 말린 열리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그 개인정보 때문에 하나 영상을 뺐는데요. 저희 이제 동물교실을 제가 잠깐 그 동아리 활동을 지도교수로 잠깐 하면서 학생들과 저희가 전국 대학생 발표대회에 나가서 저희 그 동물교실 팀들이 장려상을 받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스토리가 뭐였냐면, 그때 이제 실제로 자폐증이 생긴 아이가 있었어요. 말을 잘안 하고 실어증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이 동물교실 와가지고 이 동물들을 활동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감동을 받고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막 굉장히 그이 동물이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어떤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례를 잘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발표대회에 나가가지고 그때 그때 그 팀들이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부분입니다. 얘네들이 뭐 많은 걸 치료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실어증, 우울증, 그다음에 자폐증 이런 아이들은 가끔씩 동물에게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할수 있게, 예, 우리 사회가 좀더 동물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정책들이 마련돼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제 그건 이제 좀 이런, 또 이제 질병 치료. 자, 동물은 우리 또, 동물 치료는 이 질병 치료라는 게, 개를 치료하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동물 치료를 하다 보면 사람도 도움을 받아요. 우리 집 개를 치료하는데 내가 치료를 도움을 받나요? 라고 하는 거죠. 도움을 받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몇 개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자, 동물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수 있는 건 진화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Ancient European Dog Genome, 이런 영어 이거 막다 필요 없어요. 자, 신석기 시대에, Early 신석기 시대에서 개가 진화됐다. 진화는 뭘 설명하냐면요. 돌연 변이를 설명을 합니다. 자, 늑대가 개로 돌연 변이가 일어나서 개가 됐거든요. 자, 사람도 진화론적으로 원시 네안데르탈인에 인해서 사람으로 진화하면서 이 돌연변이가 일어났거든요. 그 돌연변이로 인해서 우리가 질병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질병에 대한 이해를 개의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개는 사람과 유사한 질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NIH, National Institute Health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연구 기관인데, 거기서는 사람의 암을 연구할 때 우린 개의 암도 같이 하자. 왜? 왜냐하면 개에서도 똑같이 암이 생겨요, 사람처럼. 그래서 NIH 개 연구 지놈 유전자 연구에서 우리가 개와 고양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암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유명한 과학 잡지에 나온 걸 제가 발췌를 했는데, 우리가 새로운 항암제가 개발이 되면 동물 실험을 해가지고, 아, 드디어 이제 효과가 있어. 그러면 이제 이걸 사람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적용을 할때그 임상 실험 단계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거치는데, 그때 여기 1단계, 2단계, 3단계 거치는데, 사람만 할게 아니라 똑같은 암을 가진 개가 있으면 걔도 같이 하자. 그러면 개에서도 그 암이 치료가 되고, 또 만약에 부작용이 있으면 사람보다 먼저 발생되거든요. 왜냐면 걔는 수명이 짧기 때문에 부작용도 먼저 알수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그 안전한 항암제를 개발하는데 걔들이 도움을 주지 않느냐라는, 이런 거죠. 당연한 거죠.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만 그거를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인 거죠. 이 미국처럼 이렇게 동물을 우리에게 사람에게 중요하다는 거를 문화적으로 아는 국가라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는데 아직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살고 있긴 하지만 이 동물을 통해서 우리가 앞서 많은 것들도 얘기했지만 배울 게 많아요. 배울 게 많은데 우리나라 문화는 약간 개고기를 먹는 문화와 동물을 우리 어르신들이 약간 동물은 집에서 키우면 안 돼. 뭐 먹는 동물한테 뭐 이렇게 돈을 써. 뭐 이렇게 약간 나쁜 의미들이 있다 보니까 이 의학 발전에 있어서 동물들이 기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못하고 있으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보면 이 개에서는 여러 가지 암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 암이, 아이고, 마우스가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 암이 발생을 하니까 여기 똑같은 거예요. 예. 이 개의 암이 발생을 할 때, 사람하고 같이, 이거 혈액암인데요. 혈액에도 암이 있어요. 그거를 할 때, 걔랑 같이 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더 빨리 치료할 수 있다. 예, 이런 결과들이 아주 유명한 잡지, 셀이라고 하는 잡지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개가 유전병이 이렇게 많아요. 예, 개가 유전병에서 여기 보시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 조금 더 하이라이트 해볼게요. 그래서 그 아까 개가 사람하고 유전병이 유사한 게 471가지 현재 보고된 게 이렇게 많아요. 여기를 검색을 해보면 쫙 나와요. 여러 가지. 그래서 프로그레시브 레티날 아트로피 바센지, 프로그레시브 레티날 아트로피 IMPG2.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알 필요는 없지만 아, 이런 유전병이 개도 사람하고 똑같구나. 자,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중에 제가 일부러 여기 이제 프로그레시브 레티날 아트로피라고 하는 레티나라고 하는 게 눈이죠. 예, 눈의 퇴행성 질병들에 대한 유전병의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줄기세포 치료도 좀 있고요. 예, 줄기세포가 굉장히 많이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개에서. 그래서 나중에 구글에 들어가서 베스템 바이오 파마라는 데 가지고 도겐 캣 석세스 스토리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요. 앞서 얘기했던 자, 이 눈에 대한 이야기. 참, 이눈 질병이라고 하는 게참 안타깝습니다. 이 눈이라고 하는 건 실명이 되는 건데, 자, 이 소녀시대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소녀시대 아세요? 아시죠? 소녀시대. 저는 제가 그쵸 2008년도에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소녀시대가 인기짱이었습니다. 정말 인기 쫙 인싸 막 소녀시대 하면 아주 다들 막 우리 저희 남학생분들 특히 인기 많았죠. 근데 소녀시대의 수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이 수영이 여기 보면 실명 퇴치 자선 음악회에 나와서 이렇게 음악을 했어요. 그 소녀시대의 그 여러 명 멤버 중에 왜 수영일까? 바로 이 소녀시대가 이 수영이고요. 이 아버지세요. 이 아버지가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정상처럼 보이지만 이 아버지는 실명 눈이 안 보입니다. 이 소녀시대 집안은요, 이 수영이 집안은 아까 얘기했던 망막 퇴행성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그래서 이 나이가 이게 어릴 때는 괜찮아요. 이 질병은요, 유전병인데 어릴 때는 괜찮아요. 20대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다가 20살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점점 눈이 침침해지다가요, 30세 넘어가면 눈이 사라집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우울하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가수 이동우 씨라고 뭐라고 제가 직업을 뭐라고 하기지 모르겠지만 이동우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TV에 자주 나오셨었는데 이분이 이제 젊을 때는 눈이 잘 보이니까 TV에도 나오고 활동도 하고 가수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방송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는 30이 넘으셨는데 완전히 실명을 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때 이제 잠깐 제가 TV 나온 거 봤는데 이분이 이제 그 결혼을 하기 직전까지도 와이프 얼굴은 다 알아요. 데이트도 하고 와이프를 하는데 와이프 얼굴도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대요. 기억이 안 난대요. 안 보이니까. 근데 와이프가 임신을 했었거든요. 근데 자기 소원 중에 하나가 제발 자기 눈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만 좀그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결국 그 시력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완전히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을 키우는데 목소리만 알고 얼굴을 몰라요. 굉장히 슬픈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질병이 사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희소한 유전병인데요. 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개도 있습니다. 요 개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바로 이 과학적인 이거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혹시라도 나중에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제 강의를 한번더 들으시면 제가 요 이야기를 또더 해드릴 건데,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유전병을 치료하는 유전자 치료제가 승인이 됐어요. 개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100%는 아니에요. 돼가지고,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과학적인 근거를 따져보면 여기서 캐나인 모델, 개죠. 캐나인이라는 게 개를 의미해요. 개에서 비전, 시력을 리스토어했다, 복구했습니다. 아까 그 소녀시대 수영이 갖고 있는 유전병을 복구한 거죠. 그래서 그걸 사람한테 유사한 질병을 테스트해봐가지고 실제로 이거를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FDA가, 미국의 FDA가 아주 유명하죠. 아까 얘기했던 미 FDA가 유전성 망막 질환 유전자 치료제를 2017년도에 승인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때. 사람들이, 근데 이게 모든 유전자 망막 질환이 아니에요. 많은 망막 유전자 질환이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두 가지인가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한 가지라도 치료할 수 있다면 그 자기가 눈이 안 보였던 걸 다시 보게 해주는 거는 정말 이거는 뭐 미라클이죠. 예, 기적인 거죠. 근데 이게 2017년도에 승인이 되는데 이게 정말 어마무시하게 비쌉니다. 이게 주사 한번 맞는데 4억이에요, 4억. 예, 눈 한번 주사 맞는데 4억. 두 쪽에 맞으면 거의 9억 들어갑니다. 그게 너무 비싸니까 이거를 진짜 누가 맞을까 그랬는데, 이제 영국에서 실제로 이제 승인하고 영국 BBC 방송을 제가 봤더니, 야, 이거를 이제 한번 국가가 좀 보조를 해주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몇 년도, 2020년 뉴스네요. 2020년 2월달 뉴스에, 이거를 지금 이제 직접, 이제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1, 2년 있다가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시력 회복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죠. 만약에 이제 좀, 조금이라도 시력이 회복되면은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갑자기 안 보였던 게 보이면, 아까 이동우 씨 같은 분이 보인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중에는 듀센 머스큘러 디스트로피라고 해서 DMD입니다. 이게 근육이 안 생겨요. 이게 아무리 운동을 하도, 아무리 뭐 콜라를 막 지방 있는 거 많이 먹어도 근육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말라가지고 오래 못 살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근육이 이게 생겨야 되는데 근육을 없애야 되는 거죠. 이 DMD 유전병 우리나라에도 너무 희귀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질병이에요. 근데 자, 이좀 놀라운 거죠. 개에도 있습니다. 똑같은 DMD가. 개에도 있고요. 개, 모든 개가 그런 게 아니고요. 킹 찰스 스파니엘이라고, 찰스 킹 스파니엘인가? 제가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킹 찰스 스파니엘이라고 이게 아주 이 귀족 개인데요. 그 개가 이 유전병이 있어요. 그 개는 똑같이 사람처럼 이 DMD가 생겨가지고 애들이 태어나서 못 걸어요, 조금 지나면. 그리고 오래 못 살아요. 자, 그거를 이제 최근에 유전자 기술이 아까 알려진 것처럼, 이걸 치료를 해가지고 이렇게 치료했더니 이렇게 걸어 다니는 모습들이 이제 성공적으로 작년도에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아파, 제 생각에는 한 5, 6년, 빠르면 5, 6년 아니면 10년 안에 또 아까 그것처럼 이 DMD에 걸린 사람도, 이게 유전병이 좀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걸 찾을 수 있겠다. 그게 누구냐? 바로 개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개를 치료해줘야 이 정보를 알아야 우리가 사람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동물 치료의 개들이 왜 사람한테 도움이 되냐라는 것들을 얘기해주는 거고, 또 다른 간입니다. 간. 간질환도 이렇게 간에서 자기 세포를 간을 꺼내서 유전자 치료해서 다시 자기에게 주입을 하는 거죠. 개에서.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것도 작년에 발표된 논문 결과가 있는데요. 개 유전병에 있어서 간이 얘가 아파가지고 일찍 죽는 게인데 이간 꺼내가지고 세포를 꺼내서 실험실에서 유전자를 고친 다음에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 개가 정상적으로 돌아왔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몇년 안에 또 사람 임상 실험을 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그는 모든 개가 간에 문제가 있냐? 그렇지 않아요. 베들링턴 테리어라고 하는 아주 개가 되게 특별한 개가 있거든요. 그 베들링턴 테리어는 이 질병이 있어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거의. 근데 걔네들도 이런 질병 때문에 일찍 죽거든요. 그럼 걔네들을 치료하는 게 바로 사람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말 하는지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약간 좀 이거 감시자 역할, 센티넬이라고 하는 감시자. 아니, 부모님이 감시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걔가 감시를 해? 나를? 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바로 개들은 이런 동물들은 이런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감시 역할인 게 카나리라 새입니다. 이 새는 일산화탄소에 굉장히 민감한 새입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약간 적으면 새들이 죽어요. 자, 이 탄광부들이 일을 해요. 근데 그 안에 동굴에서는 가스, 지금이야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측정기가 있으니까 알지만 일하다 보면은 가스가 많아지면 쓰러져 죽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래서 그때 이 카나리라 새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새가 쓰러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탄광부들이 가스가 많고 위험하다고 다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새가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우리 사람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뭔가 환경을 감시해 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사람, 조심해. 지금 일산화탄소가 많아지고 있어. 라는 걸 지금은 장비들, 여러분들 핸드폰 알람에 나오죠. 코로나 걸렸으니 주변에 뭐 조심하세요. 막 이런 게 나오지만, 과거에는 이런, 알림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 카나리라는 새가 알려준 거예요. 새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바로 알푼, 우리나라의 아픈 스토리 하나 있죠. 일본 먼저 얘기하면, 이 미나마타평. 수은 중독이죠. 예. 최근에도 우리나라의 영화에 이제 이 삼익 그 정화 뭐죠? 삼익 어학원인가? 토익 뭐 있었죠, 영화. 삼익 토익 영어 어학원인가? 최근에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도 이런 내용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나쁜 기업이 페놀을 방류해가지고 그 지역에 물고기들이 죽고 심지어 아이가 유산이 되고 막 질병이 생겼다는 그런 건데, 그 이전에도 일본에서 수은을 공장에서 방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기형들이 엄청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이 사람한테 증상이 나타날 때쯤 해서 고양이들이 증상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 수은에 중독된 물고기들을 먼저 고양이가 먹었거든요. 고양이들이 먹고, 고양이들이 애들이 막 춤을 추고, 막 비틀비틀거리고 해서 사람들이 그때, 이 미나마타병이 고양이 춤추는 병이래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근데 이게 고양이들이 왜 저러나, 미쳤구나, 막 세상이 멸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고양이들이 감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수은에 중독된 물고기를 먹으면서 먼저 아팠던 건데, 일본 사람들도 그 당시만 해도 그걸 몰랐던 거죠. 근데 그걸 알았더라면, 야, 저거 뭔가 이상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고양이를 통해서, 수은이네. 우리도 지금 먹고 있네. 빨리 조심해야지 했으면 더큰 참사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유사한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있었죠. 바로, 혹시 가습기 사건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아마 이 가습기 사건들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죽은 것들을 뭐 봤겠습니다. 물론, 뭐, 사람 죽은 거에 대해서도 저도 그렇지만, 이것도 똑같아요. 이 동물들이 그때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개가 21마리, 고양이가 10마리, 생존 5마리 했는데, 이때 당시에 제그 아는 동료들 수의사들이 갑자기 최근 들어서 폐렴에 걸린 개와 고양이가 많이 온다. 야, 너희도 그래? 우리도 그래. 근데 그때는 이제 몰랐죠, 설마.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습기를 틀어놓으면 겨울에, 봄 가을에 가습기 건조할 때 틀어놓으면 집에 가장 먼저 오래 있는 사람은 주부하고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습기 피해자도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들, 주부들이었고, 남자, 일하는 사람들은 나가니까, 밤에만 잠깐 들어오니까 가습기 노출이 적었던 거고, 집에 오래 있는 사람은 사람과 가장 오래된 건 동물이죠. 그 동물에서도 개와 고양이들이, 그래서 보호자들이, 걔가, 우리 집 고양이가 걔가 컬럭컬럭 막 가습, 호흡기 질환이 왔어요. 자기는 괜찮아, 일단. 그래서 갔더니, 폐렴인데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안 되고 죽죠. 그래서 원인 불명의 폐렴들이 나왔던 겁니다, 당시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때 이런 거를 지금 이렇게 좀더 알았더라면, 이거 좀 문제가 있네. 사람한테 알려줬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살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이 집에 있음으로 인해서 동물들의 수명은 짧고, 크기도 작고, 또 오랜 기간 동안 그런 독극물들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이 아프면 그거를 병원에 가야 되고, 병원에서도 물론 수의사들도 그런 부분들을 과거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환경적이고 조사도 하고.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이런 동물에 대한 치료에 대한 영역들을
사람과 같이 좀 취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옛날 분들이 우리나라 대통령도 하시고 옛날 분들이 하다 보니까 이 동물에 대한 치료를 약간 사람과는 별개로 생각을 하고, 뭐 그거는 왜 우리가 세금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했다라면 이렇게 사람이 피해보는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동물의 치료는 곧 사람의 치료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해외에는 뭐 이렇게 동물 치료를 갖다가 막 질병을 수집을 해가지고 막 자료를 쌓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이런 막 시스템을 만들어요. 우리도 좀 해야 되고요. 이 코로나도 동물도 걸리거든요. 동물도 조사도 해줘야 되는데 완전 무관심이에요. 나중에 돼서 사건 터져야 소유권 외양간 고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이제 공존해야 되죠. 그래서 버려지는 고양이들 너무 많죠. 중성화에서 우리가 도와주고 있죠. 길고양이들 도와주고 수술해주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봉사활동도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도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반려동물들, 똥오줌 바깥에 나가면은 좀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개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아, 바깥에 막 똥오줌 싸면은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패티캣, 를 좀 지켜달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안내동물들, 아까. 안내견 1분들. 길거리 다니면은 좀 배려해주고, 법적으로 안내견은 모든 장소를 들어갈 수가 되어 있습니다. 공공장소는. 뭐, 그런데 막못 들어오게 막거나, 또 들어왔는데 공공장소 개가 있다고 그래서 막 놀래개거나 막 가서 다가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서로서로 도와줘야 되고, 얼마 전에 이제 모 마트에서 반려견 출입금지, 안내견 출입금지 시켜가지고 굉장히 큰 사건들이 있었죠. 자, 결론입니다. 예, 제가 시간 좀 많이 넘어가서. 예, 반려동물들은 이 친구 이상의 의미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의미가 있고 예, 단순히 질병 치료 이상 의미와 그리고 사람적으로 이게 도움이 된다 라는 것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우리가 같이 공존하면서 노력을 해야 사람도 도움받고 개들도 도움받고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